공간을 다 우리 쓸 수 있을까? 안 그래도 건물주랑 얘기를 해서 건물주 회장님 허락을 해주셨어요. 아 진짜? 오! 나부터 쓰면 안 돼? 나부터 쓰면 안 돼? 조심해, 형. 근데 내가 욕심내면 안 되지.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하는 걸로 생각해야죠. 알겠습니다. 여기서는 막 여기 옷도 그래, 옷 걸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, 미술 전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, 여기 딱 해가지고 막 DJ 딱 해서 또 하면 문 열어놓고 밤에 감사합니다. 너무 좋겠다. 그러니까 왜 골라야 돼요? 여기는 예술, 저기는 옷, 저기는 음악. 뒤에서 딱 요리하면서 하면 또 될 수 있어. 네가 해. 네가 해. 형이 요리하시고 제가 할 만하고 다른 친구분에서 이거 하고 싶어 하면 될 것 같아. 아니 진짜 공간 너무 좋은데. 아 이런 거 쓰고 싶다 진짜. 여기뿐이 아니라 요 옆에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요. 그렇지 그렇지 옆에 옆에. 아 그래서 이제 건물주님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. 일단 센트럴로 30개가 정도 한번 해서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네. 문제 없이 그러면 뭐 또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. 과장님 진짜로 생각하고 있어요? 맞아? 그럼요. 네. 저희가... 과장님 또 믿으니까 네. 과장님들 보면서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. 우리 과장님 엄지 엄지차 엄지 엄지차 우리 구청장님 엄지 엄지차 안녕하세요 시장님. 경인학기를 상영했습니다. 이 애절함으로는 우리 성우 시장님이 안 들어줘도 되겠다 싶습니다. 시장님! 경인학기에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상인들이 장사할 수가 없어요. 이 정도는 돼야 돼요. 시장님 해봐요. 시작! 시장님! 야 여기 경리단길이다! 우! 경리단길 여러분 저 처음 와봤습니다. 경리단길 말로만 제가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두 발로 여기를 밟아보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부터 쫙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지.